며칠 전 미용실 온수기에서 가스가 누출돼 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저녁에는 가스 순간 온수기가 폭발해 한 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났습니다. 온수기 사용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최선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 담벼락이 폭격을 맞은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리창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광주시 계림동의 한 주택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집주인 62살 김모 씨가 얼굴과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순간 온수기에 연결된 LP가스가 새어나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이 쏙쏙 떨어져서 잠그니까 폭발했다. 선 폭발했다. 그렇다면 그 안에 가스가 차단 내용이죠. 지난 25일에는 광주의 한 미용실 가스 온수기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겨울철 가스 온수기를 사용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환기를 소홀히 하다 발생한 사고입니다. 특히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가스 순간 온수기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스 누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공사에 신고한다든지 또는 도시가스사 또는 LPG를 공급한 공급자한테 이런 사항에 더 누출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 하면 편리함과 난방비 절약을 위해 많이 쓰이고 있는 순간 온수기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C 최선길입니다.